아, 문성재 뭐 해보지도 못하고 뚫렸어요. 네, 요즘 저그대 저그가 확실히 이제 컨트롤이 대세라는 게 잘 드러나는 경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 발업이 안 된 저글링들로 그 계단 위쪽에서 진영을 잡고 있는 걸 발업 저글링 다수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집요하게 한 곳을 계속적으로 두드려갖고 구멍을 낸 다음에 저글링들을 무빙으로 쑥 집어넣고 위쪽에서 아래 위에서 둘러싸갖고 진영을 부숴야 되거든요. 근데 문성진 선수는 언덕 아래에서 드래그 어택 땅, 드래그 어택 땅, 드래그 어택 땅 이런 형태가 되니까 위에서 둥글게 진영 반원 형태로 부채꼴로 잡고 있는, 예, 자리 잡은 저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저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빌드에서부터 좀 문성진 선수가 1경기 패배 이후에 자신감의 상실 때문에 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무난한 빌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글링은 저글링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예, 거의 박명수 선수였던 그 손바닥에서, 예, 거의 완전히 경기 흐름 자체가 읽히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리 위치에 좋다고 하더라도 위치 포메이션까지 좋으니까, 네, 못 뚫습니다, 문성진이.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박명수 선수가, 아, 살짝 조금씩 그, 틈이 생겨가지고 문성진이 무빙으로 난입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상황이 아주 그냥 미세한 그 찰나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또 컨트롤을 잘 해줘가지고, 네, 잘 틀어막기도 잘 틀어막았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저글링을 또 무리하게 소모를 하다 보니, 예, 이게 오버로드 잡는 액션이 너무나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오버로드를 잡아낸, 안 그래도 게스의 여유가 있는 박명수 선수는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오버로드를 전멸을 시키면서 2분의 뭐 15까지 돼 그 유니컨도 떨고 있으니까 뭐 끝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저그대적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오버로드를 어느 위치에 배치를 시키는지 이런 걸 갖다가, 아, 또 박명수 선수가, 예, 훤히 또 이제 문성진 선수의 습관 같은 것도 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예, 뭐, 두세 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오버런들을 정확히 찾아갖고 잡아버렸고, 이거 뭐, 예. 한 기 정도, 아유, 이거 뭐 큰 대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흠도 못 냈어요. 거기다 돌파작전, 그 많은 저글링을 바탕으로 해서 돌파가, 야, 완벽히 막히면서, 뭐, 문성진은 그냥 거기서 딱 그냥 눈 내리 깔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승리가 선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수가 있고, 문성진이 그런 과의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예, 마음 비우고, 내, 그, 예, 그래, 뭐, 스파키즈 대표로 명수 형이 가라! 그러나 내가 한 경기는 최선 잡겠다! 이런 식의,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문성진이 한 경기만 잡아내면 그 승리의 영양소, 그 단백질, 그 비타민이 문성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명수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경기 남아있는 거, 예, 그 경기까지도 최대한 철저하고 동료지만 잔인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에서는 잔인하게 하고 끝나고 나서 너그럽게 감싸주고 미안하다고 다독여 주면 되는 거죠. 예. 자, 문성진 선수. 아, 저구전. 요게 문성진 선수를 평가하는데 아직 저구 스타일에서 싸워봤어. 이봉양선 그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관점이.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운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역시 저그전은 그 어떤 세심한 소수 유닛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박명수 선수를 뛰어넘었을 때는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과연 그게 진짜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아예 미천이 없어도 그 섬세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인지, 3세트 왕에게 한 번만 이제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팀 선배 박명수여서 경기가 안 되는 거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아니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3세판에 보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변명이 어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패한다면 문성진은 앞으로 박명수를
만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경 선수는 예, 참 이게 오히려 그 이 어떤 상대 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앞서 있는 선수가 예, 더 부담스럽고 더 이기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박명수는 예, 전사네요, 전사. 자, 딥킬 잔혹사의 마지막 등이잖아. 결국 박명수가 될 것이냐. 지금 오늘과 응원하기 위해서 김창희 신상무 선수 왔습니다만 4명 중에 한 명사는 판타스틱 4 중에 한 명의 생존자는 과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박명수로 확정이 될 것인지 경기 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결승전 진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명수 한 세트만 더 이기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1세트만큼만. 예마스는 문성진입니다. 직선거리 상 멀고요. 왕의 귀한 오히려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예, 경기가 안 풀리고 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질 만큼 지금 부담도 느끼겠지만은 결국 어떤 그런 차이가 느껴질 때는 빌드로라도 이겨야 돼요. 예, 빌드로라도 좀 앞서 나가는 어떤 상황을 마련해야 예, 문성진 선수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예, 확실히 어느 정도는 예, 그러니까 박명수는 예, 뭐 라바 옮기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예,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쪽은 이제 박명수 선수의 진행이고요. 어쨌든 문성진 선수가 그 운영형이라고 했을 때는 네. 예, 가장 큰 맵에서 가장 먼 대각 위치가 나온 게 조금은 네. 다행일 수 있고요. 참 그 심리전을 잘 이용하네요. 지금 이 아무래도 이 맵 자체가요 10위 한마당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성희 선수도 내가 이번만큼 좀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모습은 10위 앞을 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10위 풀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박명 선수는 10위 앞을 가져가는 문성희 선수를 지금 노리는 듯한 움직임이죠. 네, 그렇죠. 빨리 준비태세가 갖춰집니다. 박명수 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 12 앞이에요. 네. 12 앞인데, 박명 선수, 9풀 게스거든요? 네, 아무리 직선 거리상 멀다고 하더라도, 아, 글쎄요. 네, 이런 배짱이 1, 2경기에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선택은 했는데, 2패로 뒤지고 있다는 점수차가 좀 부담이네요. 네, 배짱은 좋은데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직선 거리상 멉니다, 일단. 박명 선수 금방 전화해요, 병력이요. 네, 뭐. 그래도 예 대각선의 위치 자 발업까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작년에 투나투들이 3전 2전승에 붙었을 때는 막판까지 갔거든요. 아 레오를 가네요 바로. 예예예 아, 예, 예. 발업을 안 하고 레오를 먼저 들어갔고요. 예.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문성진 선수에게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제일 멀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저글링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태크한 드립 부분은요 그렇죠. 10위 앞을 가져갔기 때문에 스포어 콜론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대각선 상대편의 위치는 알고 있고 박명수 이제 달려갑니다. 상대편 빌드가 뭘지 이제 앞마당이 빨라요. 자, 고스퍼니 고라 상대가 8기째 저글링까지 상대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박명수 자, 8기 저글링 가서 재미를 보면 결승 진출이에요. 자, 다음 수요일 펜싱 경기장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박명수 발업했어요. 네, 뒤늦게 이제 박명수 선수를 발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드론 동반해서 같이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6저글링 나오면요. 네. 네, 예, 컨트롤입니다. 이 문성희 선수의 약점이 바로 이 소수인의 컨트롤인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그냥 드론만 내려가서는 드론들은 시간만 벌겠다는 아, 드론들 이렇게 네, 한두 정도까지는 몰라도 자, 두 개 줄까요? 두 개 줄까요? 앞마당까지 깨지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앞마당 예찬이 날아가면 10의 앞마당이 의미가 없죠. 아, 이러면 저글링 앞마당 깨졌어요. 이 다음이 뭘까요? 예, 예, 앞마당만 깨진 게 아니라 저글링 싸움에서도 지고 있고 예, 드론도 몇 개 죽었습니다. 네. 이러면은 아 이건 재미만 보고 빠지네요. 예, 이거 뭐 박명 선수 저글링 언덕 대비하고 스파이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네. 경기 자체는 지금 9-1 정도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렇죠. 예. 9-1보다 더 기울었다고 해도 예,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드론의 피해가 약간 있더라도 앞마당을 지켰거나 또는 앞마당이 깨질 때도 아무도 있거나 뭐 앞마당 깨지는 드론 피해가 없거나 포기랄거나 이런데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심리마저도 지금 박명수 선수가 꿰뚫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잔에 이게 수비 필요 없어요.
수입 필요 없습니다. 네, 드러난기 또 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냥 마지막. 아, 이것도 지금 문성민 선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안 그래도 헝그리한테 지금 성큰러시. 네. 아, 이거는 해요, 저. 네, 네. 그러니까 문성민 선수가, 네, 최후의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근데 성큰러시 알고 있습니다. 수비 선크러시, 아, 수비 선크러시 네.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네, 박명 선수가 지금도 계속 저글링을 찍어내면은. 네, 성큰도 먼저입니다. 네, 성큰도 똑바르네요, 거기다가. 추가 저글링 와서 결국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네, 저글링 숫자도 박명수도 많아지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미, 성큰도 박명수 먼저 완성. 네, 이미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고요. 네. 저 성큰들 어떻게든 상대편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을지. 막았어요, 박명수 선수 막았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뭐 간단하게 막은 건 알아먹고. 7-7. 아, 문성진의 강자 흡수. 이 행보가 여기서 한 방에 그냥 끝나네요. 네, 와, 그야말로 정말, 네, 확실히 좀 두 선수가 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서로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보니까 문성진 선수가 결국에 박명 선수의 벽을, 그 자신감 있던 100장을, 네, 박명수에게만큼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1경기에 좀 파격적인 빌드를 선택을 한다든지, 예, 그런 모습으로라도 1경기를 잡아냈어야 그다음부터, 예, 좀 대등한, 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가뜩이나 평소 연습에도 좀 많이 밀리는 편이었고 실력도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데 빌드 싸움과 컨트롤 싸움, 예, 이 모든 면에서 1경기 완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 끝내다 보니까 팬분들이 좀 멍하시고 저희도 좀 삥이에요. 네, 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그전의 어떤 그 특색이기도 하고요. 빠르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박명수 선수, 네, 깔끔한 승리를 통해서 문성희 선수가 느낄 때 형 이 정도면 가서 우승하겠어, 네, 이런 믿음을 또 줄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편 그래 이재동 올라오는 이 정도 저그전이면, 네, 뭐 정명은 올라오죠. 원래 정태나 떠나면 박명수예요. 네, 박명수 요즘 저그전 제일, 저그대 저그전 제일 잘한다는 3인방. 네, 서로 간의 대전을 살펴보면 김정우하고 박명수하고 3대2, 공식전 3대1로 박명수 앞서 있습니다. 박명수 대 이재동은 2대4, 이재동이 앞서 있습니다만 비공식전을 포함하면 5대4로 오히려 박명수가 앞서거든요. 네, 이재동과 지금 저그대 저그 승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복근을 제압할 수 있는 저그는 유일하게 박명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성진 정도는 3대5로 가볍게 제압을 하고 가야 이재동이 코웃음을 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가 테란 아니면 적거든요. 두호 정도씩 극강인데, 네, 두호 정도가 극강 누구였을까요? 리쌍 아닙니까? 리쌍 4대5 정도 박명수예요. 그 기나긴 팀킬 잔혹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들 와서 한 선수도 빠짐없이 와서 결국 이제 박명수 선수에게 힘을, 한 선수에게 힘을 실어놓을 수 있는 거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았던 이 박명수에게 드디어 결승전, 스타리그 결승전이라는 그 무대에 밟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키트가 온게임 내 스파키트 시점부터 포함해서 장단 3년 2개월 5일 만에 스타리그 결승전을 배치를 했고요. 하이트 스파키트로 바뀐다면 처음이에요, 박명수가. 그렇죠. 예, 최초로. 그러니까 이 하이트 하고 박명수 하고 궁합이 참나 잘 맞는, 예,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박명수 선수 뭐 그 팀원을 그 후배를 3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아무 테레모니 할 수 없겠지만, 아, 이제 결승 다 왔습니다. 이명권 감독 결승에 올리면 바로 우승 시키는 감독 이명권 아니야, 한 명 올려서 우승 시켰잖아요. 한 그렇죠. 명이라고. 네. 네. 아,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이 하이트 유니폼을 입고서 정말 우승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누가 올라오든 간에 박명수 선수는 충분히 재밌는 경기, 멋진 명승부를 연출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리쌍을 잡았고요. 이명 감독 이번 4강전은 하이드 스파키드로 활동한 이래 처음으로 결승자가 탄생하는 자리. 아무튼 누가 이기든 우리 내 선수가 이기는 건데 기분 좋다. 그렇죠. 네, 경기 내내 독한, 정말 그 다부진 얼굴 표정을 지었던 박명수 선수가 이제는 웃네요. 예, 예, 예. 그 이재동이 올라와도 유일하게 이재동과 지금, 예, 대전을, 격전을 펼칠 수 있는 저그 박명수. 이재동을 정명훈이 꺾고 올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박명수 2009년도에 무려 테란전이 17승 3패입니다. 네. 85% 믿어지지 않는 이재동보다도 2009년도 테란전 박명수가 월등히 위에 있거든요. 그 누가 올라오더라도 박명수는, 예, 우승컵을, 우승 트로피를 놓고
지금 승부를 할 수 있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프로케어가 프로리그 여타 대회에서 정명원 이재동이 막 날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속 상금 빼고 실속 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로 챙겨먹은 선수는 바로 박명수예요. 그렇죠. 아, 뭐 실력 면에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박명 선수가 데뷔 이래 정말 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예, 이것도 이번 시즌 그냥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8강만 한 서너 번 갔다가 4강도 못 가보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박명수인데 아 4강 오자마자 3대0으로 팀 몸에 완전히 밟아버리면서 결승 가고 예. 이재동 나와 예. 정명훈 나와 아무나 빨리 나와요 지금요. 예, 이런 기세로는 올라가야 예. 뭐 그 어떤 종족이 되었건 간에 지금 아, 원탑론을 잠재워야 하는 이런 임무를 이런 미션을 박명수 가지고 있는 거든요. 이재동이 올라오면 요즘 뭐 누구나 뭐 그냥 저이 삼척동자도 이재동 네, 저구 원탑이다 저구 원탑이다인데 박명수가 내 손으로 폭군 이재동을 잡으면서 그 독재를 종식시키면서 저구 원탑론을 무찔러야 되고 정명훈이 올라온다면 정명훈이 올라온다면 아 이영호가 아니라 요즘은 정명훈이 원탑이야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좀 멀었다 정명훈은 2등이나 해라 예, 이러면서 박명수가 그 또 테란 원탑론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명훈이 올라오면 그래, 너는 그래도 테란 원탑 네가 해라. 하지 무슨 내가 할게. 나 뭐 되는 거 테란 원탑, 테란 원탑이 무슨 정명훈이건 이영호건 신상군이 박명수가 무슨 상관이고 너 먹어라 그거. 나는 우승 상금 몇 천만 원 그렇죠. 먹는 거예요. 네. 네. 자, 박명수 아, 오늘 결승 가면서도 이렇게 아, 이 정도의 카리스마 보여주고 가야죠. 그렇죠. 예, 포스 자체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예, 그만큼 박명수 선수도 예, 그만큼 각오를 했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도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소속을 입고 한번 진짜 선수로 붙었는데 박명수 승리를 거뒀고 이제 그 4명 중에 패한 동료들 3명을 흡수한 만큼 결승전에서 하이트 스파크스가 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자. 결과 박명수 한판 승이에요. 네, 참 무성희 선수가 네. 박세정 먹고 고재흥 먹고 예, 신상문도 먹고 송병구에 막 무럭무럭 자라갖고 그냥 그 셀이 얼마나 그게 영양가 넘친 셀입니까? 그거를 예, 쌈박이 그냥 먹었어요. 예, 박명수가 지금은 아주 그 예, 예, 영양 과잉으로 막 몸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근육질 쌈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영양분은 아마 한 앞으로 열흘간 갈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모든 것 다 쏟아내야 될 것이라 믿고요. 아 결국 잔혹한 팀킬 대결. 아, 네. 마지막에 박명수가 그 선수들 몫까지 싸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결국 해피엔딩이죠. 네. 아직 남았죠. 아직 모르죠. 결승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기정권 뭐 약속된 당연한 해피엔딩입니다. 한 명은 스파크스니까. 그런데 가서 네 명이 지금 8명 중에 그렇죠. 4명이 스파크스, 4명 중에 2명이 스파크스인데 스파크스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승해야죠. 그게 진짜 최종적으로 해피엔드가 되느냐? 참 그 희극적으로 쫙 갔는데 결론은 트레지디. 야, 이런 마치 뭐 컬트 영화. 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스파키즈의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을 박명수에게 집중해야지만 예,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 모두가 껄껄껄 웃으면서 끝나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경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리그를 통해서 이재동 선수를 완전히 네. 그리고 화승을 저 밑으로 떨어뜨려보다 정명훈이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재동 선수 지금 눈빛에서 느껴지네요. 얼마나 이를 박박 깔고 있겠습니까. 요 바로 오늘은 광안리 복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몇 달 전에 찍은 사진 이거보다 곱하기 3입니다. 지금 눈 날차도 날카로운 네. 거죠. 이재동 선수가 그 FA 교육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이제 불참을 했다는 제 기사를 읽었는데 네.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왠지 이재동 선수는 혹시 이것은 핑계가 아닐까 그 시간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핑계를 댔던 건 아닐까 하는 예, 그런 그 음모이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예, 그런 음모이론과 무관하게 미친 듯이 연습하고 있을까. 이재동 정말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연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재동 지난 광안리 이재동 너 끝났어. 예. 내가 잠재워주마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죽였는데 이명훈 감독 얼마나 신났죠. 오늘 회식이라도 한번 합니까 이명훈 감독. 저희 따라갈 겁니다. 네, 엄지경 씨는 오늘 돗자리도 못 받았는데 아침에 돗자리 좋은 거 있어요.
아, 박명수 아주 그냥 표현이 그래. 좋아 죽습니다 지금요. 네,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도 한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박명수 선수. 네. 신상무는 또 부러워 죽죠 또. 네. 다음에 신상무 선수는 더 잘하나 믿습니다. 아, 오늘 세일한테 많이로 수상했다는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이렇게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박명수가 승리를 냈고요. 어, 이제 금요일에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바카스타리그 2009 여러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년 이제 준결승이고요. 결승전 전당 이벤트가 있는데요. 8월 22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 제목이 좋네요. 선물이 팡팡! 결승전 현장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스크래치 선물 교환권을 드리며 경기 종료 후에 스크래치를 긁으시면 나오는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뮤지컬 그리고 여러 그 선물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승자를 맞춰라! 스크래치 선물 교환권 하단에 있는 응모권을 자신이 예상하는 우승자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경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바카스타 스타리고 특별 제작 모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물론 뭐 제 추측이긴 하겠습니다만 우승자의 사인이 담긴 모자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승 이벤트까지 말씀드렸는데 결승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바카스타 스타리그 2009 결승전이 치러지고요. 장소는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입니다. 워낙 많은 경기장이 있겠습니다만 펜싱경기장입니다. 뭐 근처 오시면 뭐 왁작지근 할 겁니다. 그 실수하시기에 거의 어려울 만큼 일찍부터 경기가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온게임넷과 슈퍼액션을 통해서 동시 생방송이 됩니다. 이번 프로리그도 역시 슈퍼액션과 동시 생방송이 됐는데요. 바카스타 스타리그 2009도 온게임넷과 슈퍼액션 동시 생방송으로 여유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 이제 결승 한 명이 정해졌습니다. 아, 박명수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재동이 올라오건 정명훈이 올라오건 바카스타 스타리그 모자 받으려면 박명수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말로 예, 박명수 선수가 아, 막 그 뭐 저그 뭐 3인방 4인방 꽂고 그러면은 맨날 들어가고 막 예, 이렇게 실력은 늘 인정받고 예, 정말로 실제로 실력 자체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히 개인 리그에서 어떤 대운이 계속 안 따라줬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증명 박명수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운은 한 번 정도 오게 돼 있어요. 그 동아줄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개인의 기량인 겁니다. 네, 데이터상은 정말 우승하기 딱 좋은 데이터입니다만 그 데이터 다 필요 없습니다. 우승하지 않으면 기억도 못합니다. 우승자만 기억하는 곳이 승부의 세계가 프로 세계고 상금이 걸려있는 프로페셔널의 승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경호에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이재동과 정명훈의 야 이거 광안의 리턴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4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정현 김태형 캐스터 정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프로게이머를 해오면서 최고가 되기만을 원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프로게이머인 것 같아요. 정말 게이머 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게이머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성장 중인 그런 프로게이머인 것 같아요. 스타리그 데뷔했을 때가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1 24강에서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그때의 제 마음가짐은 그냥 처음 올라왔으니까 재미있게 즐기다가 떨어지자 이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그런지 그냥 마냥 잘하는 선수랑 붙어서 기쁘기만 했고 저도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요새는 제가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는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신한은행 스타리그 시즌1에서 8강에서 변은종 선수와 두 번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첫 야외 무대 경기를 하러 청주까지 갔었는데 청주 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 올라오는데도 5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극초반 빌드를 장에서 2분 만에 치고 숙소에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게이머 인생을 하면서 가장 슬펐고 정말 안타까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 형이 저보다 먼저 우승을 했어요.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타리그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동안 프로리그에서 꾸준히 잘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아무리 해도 팀에서 저그 에이스로만 불렸지 팀 에이스라고 못 불린 이유가 이렇다 할 개인리그 타이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승 무대에 올라온 만큼 누구보다 각오가 남다르기 때문에 형보다 더 멋진 무대에서 더 멋진 경기로 더 멋지게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꿈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다.